충남대학교 병원 소아 청소년 회원 가입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아 청소년 가입 영역에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입하는 소아 청소년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소아 청소년 환자 등록 번호를 적은 후 환자 번호 검증 버튼을 눌러주세요. 검증이 완료되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환자 등록 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키오스크에서 번호표를 발행합니다.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진료일에서 검사 결과지 CD를 제출합니다. 접수 중에 표시된 환자 등록 번호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약관 동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내용 확인이 완료되면 체크하신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세요. 법정 대리인 인증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인증하세요. 인증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를 클릭하세요. 회색 칸에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사용할 아이디 입력 후 중복 아이디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사용할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는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칸에 위 비밀번호와 동일하게 입력하세요. 성별 체크 칸은 반드시 환자분의 성별로 체크해야 합니다. 이메일 주소는 환자분의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환자분의 메일이 없을 경우 보호자의 메일을 작성하세요. 모든 정보가 정상적으로 입력되면 가입 신청 버튼을 클릭하세요. 가입이 완료되면 로그인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충남대학교 병원을 처음으로 이용하시는 신규 환자분은 개인정보 관련 주민번호 주집 불가로 인터넷 진료 예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소아, 청소년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충남대학교 병원의 인적정보가 있는 환자만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